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타이칸 두 대 갖고 있는 이사간 사람이. 네 여기도 다 다르고 타이칸보다 아우디가 더 테슬라가 진짜 좋고 테슬라 타고서는 멀미 나가지고 느낌 너무 좋은데. 네, 아우디 그 익스피리언스 가는데 모여서 가기 위해서 여기 한 차로 전에 한번 영상에 나왔던 차죠. 안산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2시간 반 194km예요. 중간에 밥 먹고 뭐 이러니까 한 3시간 반? 4시간? 네. 네. 도착을 했습니다. 오, 여기 밖에 나왔는데 서킷도 있어요. 네. 지금 아침 8시인데 어저께 와서 밥 먹고 한 3시? 네. 충전은 다 된 건가? 아니요. 그러면 충전은 이따 또 해야 되네? 아, 충전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한 거야? 네, 왔다 갔다 왕복 돼요. 얘 소프트 클로징이 없나? 없어요. 와 이거 위에 완전 저거구나. 오 시동. 시동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시승은 한번 해봤는데. 와 되게 재밌더라고 그 소리. 오. 아 혹시 탈수록 좋아요. 네 진짜 그 그냥 와이프 것만 두고 저는 그냥 911 가려고 했던 건데. 그냥. 타이칸 두 대 갖고 있게? 네, 제가 두 대 했어요. 근데 여기 방지 턱. 911은 뒀어요, 그냥. 이게 승차감 되게 좋다. 네, 이거 승차감 되게 좋아요. 나 이거 서킷에서만 타보고 일반 도로는 안 타봤어. 이거 저 리뷰 한번 해야 되는데, 저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 타이칸 두 대 갖고 있는 이사간 사람이. 타이칸 두 대에다가 저거. 아무리 차가 많이 있어. 네네. 너 차 번호판 나와도 돼? 뭐 크게 상관없죠. 아, 그 모자이크 하기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얘는 이 금색을 이거 옵션으로 넣어놔갖고 이거 너무 고급스럽네요, 이거. 시트도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하나.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느낌이. 천정은 그냥 아주 그냥. 실내가 너무 이쁘다, 이거. 차가 낫네요, 이거는. 약간 아까 타이칸 좀 아까 타이칸 탔잖아요. 그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예, 같은 차 되죠? 뭔가 좀 아까랑 비슷한 느낌 있는데 이거 타이칸 차주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네. 이분 예전에 월급모아 포르쉐에서 그 촬영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타이칸도 두 대 가지고 계시고 모델3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전기차를 세 대 갖고 계신데 이트론 이거 오늘 처음 보나요? 네. 어때요 느낌이? 실내? 그냥 아우디 같아요. 네. 그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나? 비슷한 느낌? 네. 크게 없어요. 실내 탔을 때 네, 네. 이트론이랑 그 타이칸이랑 비교해가지고 아 이게 같은 차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뒤쪽으로는 네. 이제 같고 똑같나 뒤에는? 네. 뒤에나 뭐 시트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동일하고 여기 이제 뭐 문부터 해가지고 여기 레이아웃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달라요? 네, 다 달라요. 난 아까 처음부터 비슷한가 했는데 이 위쪽이 좀 비슷하고 요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네, 여기서 요 천장은 똑같고 시트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다 다르고 지금 문도 다 다르고 여기 앞에 부분도 그러니까 다 다르고 여기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여기도 다 다르고 아까 타보고서는 이거 타이칸이랑 완전 느낌이 다르네 라고 생각했어요. 외관 느낌은 어땠어요? 약간 비슷은 한데 외관도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약간 느낀 게 아까 처음 올 때는 좀 볼 때 이쁘다 느낌을 받긴 했는데 네. 뒤에 라이트가 좀 어색한 것 같고 앞에가 너무 약간 좀 플라스틱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앞에 그 입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좀 이렇게 타이칸은 봐도 와 이거 포르쉐다 이 느낌인데 얘는 약간 앞에가 약간 어색하게 맞아요. 맞아요. 뒷 라이트도 그렇고 이쁘긴 한데 이게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딱 느끼기에는 타이칸을 앉았을 때는 앞이 없어요. 본넷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퀴 위쪽으로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았을 때 본넷이 보여요. 나도 본넷이 보여요.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이제 예전에 그 A7 탔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아우디구나 이 느낌이 있어요. 옵션도 맞는 거지? 없나? 더 없는 건가? 근데 이거는 가죽이고 시트는 옵션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여기도 카본이고 네, 여기도 카본이고 여기 스티칭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근데 느낌이 아까 그 시트가 더 이쁘다 저 징그리 아까 그게 네, 이거는 느낌이 어두워요. 그지? 어두워서 그런가? 네, 캄캄하고 이게 천정이 없으니까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게 더 약간 좁은 느낌? 그러니까 마감재는 얘가 고급인 것 네네. 같은데 아까 그게 환해서 그런가? 네, 그게 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예 그 마감 나가지고 솔로 비싸야겠다. 좀 답답하다. 좀 그러네요. 뒤에도 좀 이렇게 좀 시커매서 그런가? 인테리어가? 근데 시트가 아까 직물이 훨씬 이뻐. 맞아요. 이거 그냥 얘만 보면 이쁘긴 한데 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얘도 뭐 이쁜데 막상 앉아가지고 아까 봤을 땐 전체적인 그 조화가 맞아, 옆에 맞아. 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게 물리 버튼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치. 타이칸은 다 네, 이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지금 트렁크도 물리 버튼 있거든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다 물리 버튼인 거 아까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에어컨도 물리 버튼이더라고요. 이거 온, 맥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되게 직관적인데 이 타이칸은 하나하나 네, 그리고 요것도 걔도 이거야? 이게 타이칸 이게 없어요. 예, 네, 이렇게 터치인데 생각보다 불편해요. 파나메라도 그래갖고 안 써.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세팅해 놓으면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이거 하이브러시 짐은 엄청 많네 이거. 아까 옆차 봤더니 이렇게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건 옵션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블랙이 아닌 걸 해야겠다 이거. 아마 뭐 스티커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물리 버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전 이게 물리 버튼 딸깍하는 그 느낌이 좋아요. 911이랑 비슷한데?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도 이거 빈 버튼인데 911처럼 이렇게 그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칸도 그 빈 버튼이 두 개 있거든요. 그거 되게 편해. 그 빈 버튼이 되게 편해요. 빈 버튼이 한두 개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난 아우디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독일 3사 중에. 실내요? 그냥 전반적으로 외부 디자인도 그렇고 나는 벤츠, 뭐 BM보단 아우디가 좋은데 자꾸 뭔가 이슈가 있어서 문제지. 뭔가 자꾸 큰 이슈가 하나씩 있어서 문제지. 얘는 옵션이 많네. 이게 카본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다 카본이고. 고민했었어요 이 차도. 이거 지금 근데 안 팔지 않나? 네, 안 팔아요. 맨날 판다고 하고 아우디는 가면 차 안 팔아. 네. 올해 말에 나온다고. 이건 어때? 인포테인은? 아예 다른가? 타이칸보다 아우디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타이칸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타이칸은 조금 뚝뚝 끊기고 그걸 쓰면서 옛날에 막 햅틱 쓰던 느낌 있잖아요. 한 뭐 10년 전쯤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그래도 뭐 아이폰까지는 아니어도 좀 괜찮은데 제일 좋은 건 테슬라가 진짜 좋아요. 테슬라는 그냥 아이폰 느낌 나요. 딱 아이폰이 아니어도 주행은 별론데 이거는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건 다 좋은 거야? 테슬라가요?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타이칸이랑 비교 불가해요. 테슬라가 진짜 좋아요. 근데 왜 타이칸?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진짜 좋고 테슬라 타고서는 멀미 나가지고 지금 2600km 타고서는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이게 그 운전할 때의 느낌은 테슬라는 정말 별로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엄청 시스템은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 시동 어떻게 거는 거지? 깜빡이 어떻게 키는 거지? 뭐 그 워셔 어떻게 뿌리는 거지? 와이퍼 어떻게 키는 거지? 막 이런 게 전부 다 어색했는데 한 뭐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괜찮구나. 생각보다 나름 직관적이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생각보다 믿음직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도
그 주행감이 되게 웃겨요. 시스템은 좋은데 차가 이상한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안에 소프트웨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타이칸의 외형, 벤츠의 내부,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 스포일러 올라오는 게 타이칸은 이만큼 안 올라와요. 아, 조금만 올라오나? 이만큼 올라와요. 버튼 누르면 이만큼 올라오고 이 안에가 전체 다 달라요, 지금. 얘는 지금 날개가 이렇게 그 돼 있잖아요. 근데 타이칸은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안에도 다른 것 같고 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트렁크는 여기 빈 거 두 개 똑같고 여기에 공간이 있어. 이건 왜 공간이 적지? 배터리가 더 들어갔나? 저는 깊게 들어 있어요. 저는 배터리 추가 안 했는데 이건 아마 뭐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똑같고? 네, 다 똑같아요. 앞에 트렁크도 보면 그 뭐 타이칸이랑 아우디랑 공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부품이 똑같아요. 나는 여기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여기 부분이요? 너무 커, 뭔가 차에 비해서. 그 A7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A7은 멋있는데, 비율이. 앞에 프렁크도 타이칸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타이칸이랑? 네, 타이칸이랑 똑같아요. 이거 브루시 들어있잖아요. 그러네? 부품을 같은 거 써요. 이게 앞부분이 좀 달라가지고 타이칸은 이게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조금 플라스틱 느낌도 나고 여기 아쉬워. 네, 그래서 이건 옵션 없나 봐요. 이게 이거 버튼 누르고 열리는 거? 이거 옵션이 있잖아요. 대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 건 안 넣고 와이프는 이거요. 이거 생각보다 불편해요. 손으로 지문도 남고. 네, 이거 계속 눌러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충전기를 넣다 꽂아놓잖아요. 그렇지, 얘는 줄을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기를 넣다 꽂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주차장이에요. 그럼 공간이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충전기가 이렇게 꽂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건드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껴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경 써요. 그래서 제 차에 넣었어요. 그 옵션은 이렇게 슬라이딩이잖아. 그건 이제 안으로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안으로 들어가요. 처음엔 이게 몰랐다가 써보니까는 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옵션을 넣었죠. 근데 넣은 게 나은 것 같아요. 부어 이거 타이칸은 들어갔다 올라왔다 들어갔다 올라왔다. 근데 그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인식이 난 것 같아. 공기장 얼마나 그냥 멋으로는 그게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인식을 잘하면 좋겠는데 인식을 생각보다 못해요. 얘가 옵션 더 넣은 거 맞나 봐요. 이게 더 비싼 거 그거 봐요. 근데 난 저게 더 이뻐. 저 실내 거. 네. 이게 안 이게 시트가 있는 거 같아. 얘는 근데 이거 하면 통풍을 못 하겠지? 폐투병을 이용한 뭐 재생 그런 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분들이 워낙 천시트에 거부감이 심해서 저희 판매할 때는 요건 아까도 이거 국내 안 들어와요. 네네네. 보여드리려고만 가지고 뭔가 딱. 네, 오늘은 한번 저기 이트론 본 김에 저거 타이칸 두 대와 그 모델 3를 타는 오너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R8. 네, 지금은 아까는 이트론 GT를 봤는데 이번엔 그냥 이트론이에요. 요 앞에 있는 거.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 이게 그러면은 테슬라에서는 경쟁 모델이 뭔 거야? 그 모델 Y. 신속도 변화하니까. 내려간 차가 올라간 건가? 우리가 내려간 건가? 올라간다. 드라이브 여기 있구나. 나 이게 뭔가 했네. 얘는 그니까 또 터치네. 아까처럼 그냥 그쵸, 이트론 GT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것처럼 그냥 아예 그냥 다 그 물리 버튼이면 좋은데. 내비게이션 HUD 나오고. 아 그래? 네. 여기서 안 보인다. 거기서만 보이나 보다. 얘는 네. 우회전 하겠습니다. 이거 뒷자리도 넓다 얘는. 이따 한번 탈 때 있으면 타봐야죠. 앰비언트 나오네. 일단 제 거보단 앰비언트가 좋은 것 같아요. 타이칸보다? 네. 어떻게 나오는? 그냥 퍼지는 조명이지? 네, 퍼지는 조명이고 잘 안 보여요. 얘는 이렇게 아까 선으로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미러가 보는 곳이 조금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되나? 이게 두 번 봐야 돼요. 제가 원래 보던 곳을 보다가 아니야. 그러네. 차 두 개 있는 사람이 이거 헷갈리겠다. 평소 때는 저거 창 밖을 보다가 실내를 봐야 되니까. 약간 뭐 비 올 때라든지 그렇지. 야간이나 뭐가 이렇게 낀다든지 그런. 전기차들은 전반적으로 다 승차감이 좋나? 차가 무거워서 그러나? 에어서스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아, 테슬라는 승차감이 별로야? 네, 네, 안 좋아요. 그냥 차들을 잘 만드는 거네. 네, 네, 맞아요. 아우디, 포르쉐가 차를 잘 만드는 거네. 느낌 너무 좋은데? 난 아까 타이칸 승차감 깜짝 놀랐어. 밤지턱 그냥 넘는 거. 아, 예. 네. 저도 그 승차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느낌이 어때? 어, 좋아요. 먼저 타이칸 4S를 타다가 테슬라를 샀단 말이에요. 모델3를. 그래서 모델3를 탔을 때 느낌이, 아, 너무 그 뭐랄까, 너무 별로다 막 이런 느낌이 계속 왔었어요. 근데 얘는 탔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지금 SUV잖아. 네. 이런 거, 이런 느낌 어때? 코너 느낌은? 어, 아니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이게 모델3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고요. 가격 대비로 보면 또 진짜 괜찮을 수도 있는 거지. 네. 타이칸 비교하면 실내 괜찮아. 아우디가 이게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깔끔해서 좋아. 그러니까 막 재료가 좋은 느낌은 아닌데. 네, 맞아요. 이뻐. 절도 있어. 어,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마감재가 다 달라. 가죽, 하이그로시, 뭐 알루미늄, 이건 플라스틱 같은데 뭐 알루미늄, 무광, 검정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냥 소재가 좋은 건 아닌데 이뻐. 이건 우레탄인데도 이게 섞여 있으니까 이쁘다. 가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냥 뚫려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회나네. 이야, 역시 강원도 경치가 끝내줘. 옆으로 천이 흐르고. 야, 이 승차감 진짜 뭔가 그냥 네. 뭉개고 가는 느낌이 네네. 있어. 이렇게 브레이크는 어때? 어, 브레이크 좋아요. 지금 뭐 브레이크. 근데 너는 전기차를 계속 타니까 비슷해요, 느낌이. 아, 그래? 네. 이게 확실히 같은 계열사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 잘 나간다. 근데 그 타이칸처럼 막 이렇게 왁 가는 건 아닌데 그냥 오, 잘 나간다 이 느낌은 있다. 잘 나간다. 차 작년에 할인 많이 했어요. 아, 그래? 난 이거 우리나라에 아우디에서 차를 뭘 파는지 모르겠어. 가면은 안 파는 분위기하고. 어, 얘는 조두석도 이게 자동으로 뒤로 밀리네. 저번에 월포 찍을 때 이걸로 나 얼굴 반사해서 찍혀가지고 그거 모자이크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브레이크 이질감이라는 게 네. 얘는 없는 거지. 지금 없어요. 딴 차들은 브레이크 이거 놓으면 악셀 놓으면 확 쓰잖아. 그건 이제 테슬라만 그래요. 테슬라. 아, 테슬라만 그런가? 네. 살짝 멈추는 느낌은 있는데 이질감이 크진 않은 것 같아. 네. RS Q8보다 이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걔는 한 너무 굼도 초과. 그렇죠. 한 템포 쉬죠. 거의 한 2초 쉬었다가 들어. 어, 네. 근데 걔는 앞에 많이 뜨더라고. 어, 예. 네. 뒤에가 이렇게 쫙 눌리더라고. 네. 아, 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카메라로 되니까 내 의자 위치를 바꿔도 사이드 미러 조절을 안 해도 되네. 오. 원래는 저거 계속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오, 야, 이거 얘도 무게 중심이 낮아서 그런가? 아, 그렇죠. 얘는 밑바닥에 깔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저속에서도 힘이 있으니까 이거 괜찮다. 안 돼, 안 돼. 네. 우웅 하는 그 소리가 없으니까 네. 약간 심심하긴 해. 타이칸은 그 윙 하는 소리 있잖아. 아, 네. 걔가 이 차가 빨리 가고 있거나 안 가고 있거나를 귀로도 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몸으로만 느껴야 되니까. 얘는 없나 그 옵션이? 잘 모르겠어요. 트론 GT는 있어요. 소리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타이칸은 밟으면 윙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오 막 그 고조시켜주는 게 있거든? 아, 이제 간다 이러는 게 있는데 얘는 근데 아예 소리가 안 나니까 좀 심심 네. 좀 빠른데 심심하다. 근데 이게 그게 없으면 옆에 타면 멀미 나요. 뭔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타면 그냥 쏴버리니까. 그래서 전기차가 그래서 멀미 난다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SUV인데도 엄청 이 정도면 너무 날라다니는데. 그리고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사이드 미러를 내가 놓친 게 있었어. 어, 예, 네, 그러니까 급할 때 보니까는 무의식에 창밖을 보네 그냥. 네, 무의식에 창밖을 봤다가 없네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근데 이거는 타다 보면 적응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방금 또 그랬어. 아, 너 진짜 어느 게 제일 나? 테슬라도 갖고 있고 타이칸도 갖고 있고 얘도 지금 봤잖아. 네. 근데 얘는 약간 타이칸이랑 비슷하다고 보고. 네. 만약에 지금 새로 산다고 하면 뭐 살 거야? 타이칸 사죠. 아, 타이칸. 네.